사랑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대한 40주년 행사 진행을 하던 김우진장 유민정입니다. 지금부터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원 40주년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서울교육 이사장님께 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직원 및 내일님께서는 자리에서 단상에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되어 동의해! 이어서 고 형설 소독자 박사님과 먼저 연결하신 조직원 선생님에 대한 응념이 있겠습니다. 1도 응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향설 서석조 박사는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는 생전의 뜻을 펼치기 위해 순천향의대와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우수한 의료인 양성과 환자 치료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향설 서석조 박사의 큰 뜻을 품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서울병원, 아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이어 1982년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장항선이 지나는 충남 일대는 변변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유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개원함으로써 의료치약지라는 충청권의 오명을 일거에 벗겨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갑니다. 병상 규모를 6배 넘게 키워냈고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의학 수준 등 질적인 성장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듭 이뤄냈습니다. 개원 30년을 지나면서는 암치료, 장기이식, 응급의료 등 수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과 새로운 모범을 세우면서 명실상부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소통은 신뢰라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채워져 40년이 흐른 지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높은 지역사회의 신뢰는 설립 미션에 오롯이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결과입니다. 충청의 발전 뒤에는 묵묵히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다양한 역할들이 숨어 있습니다. 앞선 의술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의원들과의 긴밀한 상생 협력으로 지역보건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했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이미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지역 발전을 선도한 것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40년 역사를 관통하는 설립정신은 인간사랑입니다.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큰 사랑 실천입니다. 순천향의 인간사랑 40년은 밖으로는 지역발전으로, 안으로는 새병원 건립이라는 거대한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힘차게 이어지고 있는 새병원 건립도 순천향의 큰 사랑 실천의 역정이며 순천향 설립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해내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새병원 건립을 통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한국의 메이오 클리닉으로 도약합니다. 미국의 지방 소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킨 메이오 클리닉처럼 우리 새병원은 중부권 환자들의 질병과 고통을 온전히 보듬어내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중부권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의료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기, 코로나 팬데믹. 언제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인간사랑과 열정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전담치료병상과 백신접종센터 운영 등 선도적인 조치와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방역을 전심전력으로 도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역경 앞에서는 항상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극복해내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부여돼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발목 성장을 이뤄냈듯 우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풍부하게 축적된 성공의 노하우와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또다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작은 민들레 울씨가 퍼져 민들레 밭을 이루듯 순천향의 인간사랑이 지난 40년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했듯 다가올 미래에는 순천향의 큰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더 멀리 곳곳에 퍼져나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40년이 지역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 비전은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미래는 현재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차곡차곡 쌓여 밝은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꿈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는 하루. 40년 믿음으로 성원해준 지역 주민에 감사하며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하루. 우리가 가진 꿈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믿고 자부심과 설렘으로 맞이하는 하루.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지면 우리는 물론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는 위대한 미래 비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한국의 메이오 클리닉, 넥스트 글로벌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위대한 미래를 향해, 위대한 미래를 향해, 위대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자랑스러운 우리 병원의 지난 40년 역사,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성원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1사분기 팀별직원 확정 수여가 있겠습니다. 확정 수여는 경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행사 진행 특수로 인해서 모든 시상은 대표 수상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총 4명입니다. 표창자, 소속, 시설팀, 홍명, 이종환. 기아는 평소 맡은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투철한 친절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 만족 수준을 차지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함께 2022년도 1사분기 팀별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2일 팀신앙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박상훈. 부상은 평균 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속 표창 수여를 진행하겠습니다. 표창 수여는 병원장님과 부사장님께서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20년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 수여는 병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자, 소속, 소아청소년과, 성명, 송준환. 귀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10년간 재직하시면서 학생 교육과 병원 발전에 기여한 근무가 지대함으로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박상훈. 부상은 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원 20년 교육입니다. 표창장, 소속, 진단검사의학과, 성명, 최영진, 이하 내용 듣습니다. 부상은 상금 7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원 10년 교육입니다. 표창장, 소속, 특수검사팀, 성명, 박명진. 기아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10년간 재직하시면서 병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타 직원의 기감이 되었으므로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장 박상훈. 부상은 상금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20년 근속입니다. 표창장, 소속, 시설팀, 성명, 임진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상은 상금 10만원입니다. 부원 30년 근속 대상자는 총 1명입니다. 박중석 교수님은 단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원 30년 근속입니다. 표창장, 소속, 정형외과, 성명, 박종석. 기아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30년간 재직하시면서 학생 교육과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박상훈. 부상은 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관 30년 교수입니다. 표창장, 소속, 외래간호팀, 성명, 김혜영. 기아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30년간 재직하시면서 병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타 직원의 기감이 되었으므로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박상훈. 부상은 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동주의 표창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수여는 병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소속, 감염내과, 성명, 박정환. 기아는 의료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였으며 본원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박상훈. 부상은 상금 20만원입니다. 표창장, 소속, 진단검사의학팀, 성명, 김영호. 기아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진단검사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본안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기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박상훈. 부상은 상금 20만원입니다. 모범 표창 대상자는 총 34명입니다. 먼저 모범 교원입니다. 표창장, 소속, 성형외과, 성명, 최환준. 기아는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병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타 교직원의 기감이 되었기에 2022년 모범 교원으로 선정하여 표창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박상훈. 부상은 상금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모범 정동인입니다. 표창장, 소속, 이비인후과, 성명, 고성철, 이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부 모범 직원입니다. 표창장, 소속, 병동간호 1팀, 성명, 민정훈, 이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모범직원입니다. 표창장, 소속, 진료협력팀, 성명, 윤소희 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협력업체 모범직원입니다. 표창장, 소속, 아마노코리아, 성명, 최강윤 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 가족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국장 수여는 재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별관 육병동입니다. 공로상 부서 별관 육병동 이 부서는 수차량 사명감과 공사 중심으로 환자 진료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지역 향상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특히 군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과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서 천안병원 재원장 박상훈입니다. 상금은 부산 성진당입니다. 다음은 약재팀입니다. 공로상 부서 약재팀 이하 내용 듣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에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장 수여는 병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공로패 소속 정성기은행 성명 대표이사 강진화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군원의 청소용역공복체로서 철저한 병원 환경 관리로 공약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병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병원 환경 구축에 공헌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 업체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에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박상훈. 감사패 성명 한상구 이 학교에서는 천안시 건설교통국장으로 공직하시는 동안 특별한 사명감과 공사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특히 천안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계획 추진과 더불어 순천향대학교 부속 세병원 건립에 대한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기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에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박사님. 다음은 2022년도 국무총리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 수여는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소속 순천향대학교 소속 천안병원 성명 전담간호사 이경우 대한원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핵 환자 관리와 치명률 향상에 이관장 직무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경 대도 존경하는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교지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천안병원이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앞에 동영상에 보셨듯이 천안병원은 고 향솔 소속수 박사님의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토속의 드리라의 가치신을 위해서 당시 의료 취약지역이었던 이곳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40년 동안 근무하셨던 수많은 교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지역에 개원하고 계신 원장님들, 관련 공공기관 및 지역 주민의 관심과 도움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맞아 지금까지 천안병원의 비약적 성장에 도움을 직접 관적으로 주셨던 모든 분들과 관계기관에 큰 감사드립니다. 천안병원의 꿈은 2024년 그리고 2025년 연달아 완공되는 새병원 및 충청권 권역, 충청권 감염병 전문병원과 기존의 의과대학 및 심스로 이루어지는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완성을 통한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입니다. 이는 의료 및 의학의 상향 표준화를 지향하는 대학병원의 책임이며 또한 걸출한 지방 의료기관의 완성을 꿈꾸셨던 설립자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완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층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지역에 계신 원장들에게는 의업 종사의 보람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천안 및 충청 지역의 지역 젊은들에게는 꿈의 직장이 될 것입니다. 올해 천안병원의 나이 40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깊은 의미와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40은 불혹이라여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에 흐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미래를 출발한 날에 지난 40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꿋꿋이 버팀목이 되었던 천안병원 특유의 불의 가치를 다시 되새김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교정부들께서 매일 행하시는 의협은 한시도 빈틈도 허락되지 않는 질병의 특성으로 심신의 긴장과 피로가 가실 날이 없는 지난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웃음과 기쁨을 되찾아 도와주는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행하시는 의협이 힘겨운 노동이 될지 먹고 사는 방편이 될지 혹은 지극히 선한 일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복이지만 지혜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설립자께서 남겨주신 인간 사랑과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에 들이라의 큰 지혜가 늘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40년 전 개원 당시는 200여 병상으로 미약하였지만 현재는 900병상, 연환자 100만 명, 교직원 2,500명의 가족 만 명이라는 창대한 병원으로 거듭나게 하였으며 그 지혜는 40년 전 대나무 숲이었던 이곳을 중부권 의료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하였으며 그 지혜는 현재 국난 국가 재난인 코비드 상황을 우연히 버틸 수 있는 꿋꿋함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지혜는 어렵고 고된 의협에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삶의 기쁨과 인간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문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더욱 소중한 것은 지난 40년간 그라했듯이 향후 천안병원의 미래에도 불혹의 혼이며 든든한 버팀목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상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서빌 이사장님, 최명수 업장님,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고 인사를 보내주신 우리 김홍수 교수협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천안병원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난 40년간 도움을 주신 모든 교직원, 환자, 보호자, 지역의 원장님, 그리고 단기기간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순천향 천안병원 교직원 및 가족 여러분, 3년간 지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많이 지치시고 힘드셨겠지만 설립자의 꿈이셨고 지난 40년간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결실인 천안병원이 중부권 거점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매진합시다. 오늘도 보람, 지혜, 그리고 형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천향대학병원이 천안에 설립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눈부시게 발전한 지도 벌써 40년 역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성장해서 믿음직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병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병원 특유의 조용하지만 뚝심 있는 인간사랑 리더십으로 빛나는 병원의 역사를 만들어 와주신 우리 모든 순천향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병원의 개원 40도를 자축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생일이라고 안 그러고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순천향 가족들은 지역 내 안주하는 병원을 넘어서 국가를 대표하고 또 세계로 도약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매일매일 우리 순천향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원 4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우리 순천향 가족이 늘 함께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원의 설립자이신 고향설 서석교 박사님께서도 하늘에서 지역의 대표 기관으로 성장한 우리 병원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설립자 생신이 4월 2일 우리 개원 기념일입니다. 내일인데요. 설립자께서 뭐 생년에 그 아내를 사랑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에 그 예전에는 집에 그 제자들이나 손님들을 많이 불러서 집안에서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설립자께서는 그런 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외부 가서 외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일날 초대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설립자께서 항상 하시던 얘기가 생일날 전날이 만우절이다 보니까 4월 1일날 내가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할 테니까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1982년 우리 병원이 개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설립자를 비롯한 우리 초창기 우리 가족들의, 천안 가족들의 정말 굳은 의지, 용기, 그리고 강력한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향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따르지만 늘 겸손하지 않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늘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순천향이라는 세 글자가 담고 있는 숭고한 이념이자 대학의 설립자이신 향사 소속조 박사님이 평생 실천으로 보여주신 고귀한 순천향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40년 내내 우리는 어려움과 싸워왔지만 이런 순천향의 철학을 잃지 않아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결국 하늘의 뜻이 세상의 이치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천향 천안 가족 여러분,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병원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항상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보면은 그 전날까지 한 달간 그 각 병원의 수입이나 그 인력 상황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천안병원은 작년 12월부터 성장세가 좀 꺾이더니 1월, 2월 계속 좀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3월, 어제까지의 입원 환자는 작년 3월에 비해서 무려 23.7%가 떨어졌고, 2월까지는 조금씩 늘어나던 외래 환자도 9.8%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약 10% 정도 의료 수입이 성장해왔는데, 이번 달에는 도리어 줄어서 마이너스 6.6%.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20억 정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240억 정도, 1년이면 240억 정도 이렇게 가면은 줄어들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같이 영향을 받은 서울이나 부천 국립병원에 비해서는 이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쓴 경영의 그루라는 진 콜린스가 그 책을 쓰고 나서 한참 지나고 봤더니 자기가 그 책에 위대한 기업이라고 막 선전하고 홍보해 준 기업이 많이 망했습니다. 많이 망해서 다시 책을 썼습니다. 진 콜린스가 제일 좋아한다는 책 마지막 저서인데요. 제목은 강한 기업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기업이 몰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난다고 합니다. 마치 암이 퍼지고 있어도 겉으로는 멀쩡한 우리들이 보는 환자처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암이 이미 퍼져버려서 손을 쓸 수 없는 환자처럼 기업도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초기에 발견해야 하듯이 기업 몰락의 징조를 빨리 캐치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기업이 몰락하는 징조는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한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자만심입니다. 이때까지 잘 되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으니 내가 긴장을 좀 풀어도 조직이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겸손하라는 우리 순천향 정신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암 환자는 진단을 받으면 디나이얼이라고 해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잘못 진단한 거다 라는 부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고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그런 경고등이 켜지면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을 하면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또는 외부의 원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험을 부정하고 근거 없이 낙관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만심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부정, 근거 없는 낙관이야말로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동안 참 잘 나가왔는데 혹시라도 자만하지 않았는지 위험의 징후를 부정하고 있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가 줄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병원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병원 안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병원의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새로운 인재들이 잘 모아지지 않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고유의 조직 문화가 잘 지켜지는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바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은 더욱 반듯하고 더욱 건강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가 설립 당시의 설립자와 그 당시의 교직원들처럼 절실하고 또 순수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원팀으로 헌신한다면 우리 병원은 어려움을 이기고 좋은 병원에서 위대한 병원으로, 존경받는 건강한 병원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개원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내일의 순천향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순천향 가족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 다시 시작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서 중부권 최고의 존경받는 병원이 되겠다는 우리 순천향병원 천안병원의 원대한 꿈과 이상을 반드시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